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거를 준비를 좀 했네요. 자, 오늘 산 것은 캠핑용 22,000원, 배송비 2,500원 포함해서 25,000원 정도의 구입이 됐습니다. 무엇이냐?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이면서 미러볼이 되는 기능을 가진 겁니다. 미러볼 블루투스 스피커 BTS-ES33. 네. V-Pulse라고 이렇게 있네요. 뭐 정품 뭐 딱지 붙어 있는데, 이게 인터넷 가격 제일 처음에 뜨는 거 보면 6만원, 5만원 막 이렇게 뜨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거를 보면 22,000원을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저가를 잘 디벼보면 괜찮습니다. 이걸 왜 사게 됐냐면, 당근에 이걸 누가 파시던데 가격이 뭐 얼마나 하나 싶어서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안 비싸서 내친 김에 그냥 하나 질러봤습니다. 예. 어떤 건지 궁금해서 미러볼이 얼마나 잘 되나도 한번 봐야 되겠고, 언박싱, 오랜만에 언박싱입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케이블이 뭐 두 개가 들어있네요. 아, 유선으로 외부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거다. 자, 보면 매뉴얼, 블루투스 매뉴얼 여기 나오고, 그리고 표준 5핀 있고, 이건 이제 삼극짜리 3.5파이 삼극짜리 케이블이네요. 이건 유선으로 외부 입력을 또 쓸 수 있나 봐요. 색상 한번 볼까요? 일단 화이트하고, 그러니까 흰색에 녹색으로 된 게 있는데, 이게 고무 재질이네요. 이거 고무 그립으로 하부를 보호하고, 여긴 또 밑에는 버튼이 있네요. 온, 재생, 넘기고 빼고, 이거 한번 누르고 길게 누르고 짧게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드하고 플레이 버튼이 따로 되나 봅니다. 소리 키우는 거하고 옆으로 넘기는 게 같이 되는 모양이네요. 미러볼인데 이게 얘가 도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보호되는 그게 붙어 있네요. 자, 돼 있다. 자, 한번 켜볼게요. 블루투스 제 아이폰하고 연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폰 블루투스 켜놓고 스위치 한번 켜볼게요.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지, 켜졌다. 자, 여기 SD카드 슬롯이 있네요. 애초에 MP3 재생 기능도 있나 봅니다. 자, BTS33 연결하고, 불이 자동으로 되나? 여기 보면 옥스 단자가 있네요. 옥스 단자, 그리고 마이크로 핀 5V, 그리고 이제 SD카드 미니 SD가 꽂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틀어볼까요? 거리. 미러볼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매뉴얼을 봐야 되겠다. 사용 방법에서 LED 렌즈 마이크 소리 크기, 소리 작기 담고, LED 설정, 라이트 버튼이 따로 있어서 눌러주면 되네요. 자, 이건 또 그것 때문에 라이트. 오. 오. 잠깐 불을 살짝 끄겠습니다. 와, 하늘 봐라. 야, 이거 완전 나이트 분위기인데 이거. 야, 신기하다. 이게 뭡니까 이거? 야, 울트라 와이드로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야,
음악에 반응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야, 장난 아니다. 라이트 오프 누르면 켜지고 이렇게 음악에 반응한다니까 키면 켜지고 끄면 멈추고 약간 액티브하네요. 네, 재밌습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스피커 V펄스 S33인가요? 네. 블루투스 BTS33. 네. 오늘 블루투스 스피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네. 보세요, 이거. 오. 우와. 이야. 보입니까, 이거? 오. 이 장난이, 빛이 장난이 아닌데? 잠깐만요. 사운드가 얼마나 큰지 한 번만 더. 맥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황군이었습니다.